국화술사 수잔쌤 그리고 코리와 레아의 별별 이야기 여행. 코리야 잘 지냈어? 아니요. 야, 왜 이렇게 덜덜 떨고 있어? 아, 추워. 이렇게 바람 진짜 많이 불더라. 아니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헐벗었어 옷이? 아니요, 나는요 열이 나가지고. 열이 많아서? 안 입었지. 어차피 엄마가 긴 거 입으라고 하셨을 텐데. 응. 근데 왜 안 입었냐고? 아니 그냥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나왔거든요. 씩씩하게. 씩씩하게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 아, 나 추워가지고 어쩔지 모르겠어. 아 추워. 겨울이야. 그럼 옷을 좀 입어야 되잖아. 근데 일단 머리는 따뜻할 것 같은데. 진짜요? 나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모자도 썼네. 아 진짜네? 아 근데 진짜 추워. 다리가 어우 다리가 너무 춥겠다. 얼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떡해. 그만해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겨울에는 겨울에 맞는 옷을 제대로 입을 줄 알아야지. 지금 너처럼 반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어디요? 봐봐. 다 긴팔을 입었잖아. 팔도 긴. 넌 팔도 이렇게 짧은 거 입었잖아. 옷이 한 개인데. 옷이 한 개야 이 녀석아. 옷을 여러 개 사줬는데 선생님이. 진짜요? 그래. 이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는 씩씩하게 겨울을 견디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겨울에 맞게 자기의 옷을 따뜻하게 입는 것도 중요해. 목도 너무 추울 수도 있잖아. 진짜요? 진짜 추워요. 그러니까 목에 목도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대요. 그러면 체온이 3도나 올라갔네. 아 진짜? 선생님도 그래요? 선생님도 그래서 요즘은 바람이 너무너무 차가우니까요 친구들. 외투를 입은 다음에 목도리를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직 두꺼운 목도리보다는. 네. 스카프를 하면 좋겠지. 아 그러면 진짜 좋겠다. 그럼 이제 따뜻해진대요. 그러면 코리가 지금 일단은 너무 추우니까 바람이 불어도 쌩쌩 불어도 괜찮아요. 노래를 가르쳐 줄 테니까 노래 부르면서 옷 입으러 가세요. 좋아요. 그래요. 그럼 옷이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옷, 털이 굉장히 많이 있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지? 털 장갑도 있잖아. 어 좋겠다. 그럼 손이 따뜻해? 털 부츠도 있어. 어 좋아. 그리고요 털 오바도 있고. 털 모자도 있고. 진짜 좋겠다. 그렇게 입으면 그리고 그렇게 신고 밖에 나가면 하나도 춥지 않을 것 같아. 나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씩씩하게 이거 걸어가면서 노래 부를 수 있잖아.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노래가 이상해진다. 쌩쌩 불어도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더로바 때문도 아니죠. 털장갑 때문도 아니죠. 씩씩하니까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와 씩씩한 것까지는 좋은데 선생님 털어봐 털장갑 꼭 입었으면 좋겠어. 코리 입을 수 있겠어? 네. 친구들한테도 얘기해주세요. 맞아요 친구들. 밖에 날씨가 너무 추운데 옷을 얇게 입고 나가는 거 절대 안 된대요. 어떻게 입어야 돼? 얇은 거를 겹겹이 껴입어야 된대. 그거 들은 것 같은데? 아마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무조건 두꺼운 거 한 개를 입는 게 아니고요. 안에 얇은 네일을 입고, 얇은 티셔츠를 입고, 응? 카디건을 입고, 응? 그 다음에 외출복을 입고. 그럼 진짜 좋겠다. 이제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니까 감기가 오면 안 되잖아. 절대 안 되죠. 감기가 걸리면 콧물이 나오니까 더러워. 진짜 더러워요. 그리고 감기가 콧물이 걸리고 콧물이 나오고 기침이 나오면 세균 대응이 떠나지 않으니까. 우리 친구들 추운 날씨에 자기 몸 건강하게 잘 지켜주세요.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괜찮아요를 네가 씩씩하게 해주는가? 좋아요. 자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어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쌩쌩 불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더로바 때문도 아니죠. 털장갑 때문도 아니죠. 씩씩하니까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오!
와, 한층 씩씩해졌다. 네. 코리아 이제 그래도 옷은 입자. 좋아요. 아, 좋은 것 같아. 씩씩하게 옷 입으러 줄 빨! 코리와 레아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면 구독하기를 눌러줘.